자, 오늘은 GT5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강도를 좀 자세히 한번 리뷰해볼게요. 자, 인터넷. 아, 여기가 아니야. 아, 습관이 돼가지고 일단 나갈게요. 온라인 세션에서 시간을 보이다 보면은 상점 근처에서 빨간색 점이 뜰 거예요. 제가 지금 세션에서 혼자 20분 동안 돌아다니는데 아직까지 강도가 한 명도 안 나오네요. 잠시 공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지금 공세로 왔고요. 역시나 공세는 지금도 평화롭군요. 여기서 1인 세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세션은 이제부터 내거야. 나왔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여러분들, 제가 락스타 편집기를 이용해서 강도가 뜨는 장면을 생생하게 녹화했어요. 강도가 편의점을 트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합니다. 눈앞에 여기 편의점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강도가 튀어나오는 거죠. 스탑. 제가 편의점 CCTV를 뒤로 돌려볼게요. 뒤로 돌리시면은 먼저 아저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 카메라 최대범위 에러가 뜨면서 이 내부 상황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한테 꼼수가 있죠. 얘를 빨리 돌리시면은 강도가 나와요. 봤어요 여러분들? 빨리 돌리면 강도가 나와. 그래서 봤죠 여러분들? 보시면 편의점 내부에 강도 혼자만 스포이 됐다가 밖으로 뛰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저씨가 발견드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강도를 따라가 볼게요. 강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디자인이 바뀌네요. 전에 봤던 애랑 다르네요. 대신 모자를 쓰고 있는 아저씨. 근데 대체로 이런 모자를 썼을 때는 머리가 대머리일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반사각으로 밀었네요. 이렇게 로스산토스가 새겨진 은체인. 그리고 손톱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깨끗해요. 통이 넓은 청바지. 그리고 바지 기장이 좀 길죠. 이거는 몇 번 접어주면은 피 살아요. 그리고 신발 밑창이 깨끗한 걸 봐서 이 사람은 신발을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뭐였지? 그리고 가방 디자인 디테일이 상당히 좋죠. 강도가 지금 골목길로 도망가고 있어요. 어 뭐야, 갑자기 NPC가 두 명 생겼죠. 강도군 화이팅. 잡히면 안 돼. 나니? 아니, NPC가 갑자기 소환돼가지고 강도를 응원한다고? 이거 아주 인기가 많은 녀석이구만. 이 친구가 지금 총을 꺼냈습니다. 9mm짜리 권총. 그렇다면 저도 이 친구의 내구도를 볼 거예요. 저는 지금 특별 카비소총 MK2를 꺼냈습니다. NPC를 쏘기에 굉장히 좋은 총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발. 특별 카비소총을 무려 16발을 맞고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 넌 정말 좋은 강도였어. 깨꼬닥. 죽었죠? 도난당한 현금을 회수하려면 E키를 누르세요. E키. 그렇지. 지도를 보시면은 도난당한 상점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군요. 일단 여기 가볼게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타이머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이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 돈을 편의점에 갖다 주면은 저는 2만 달러를 얻어요. 아, 잠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안 돼, 빨리 죽여, 일단! 남은 시간 3초! 2초! 들어가! 지금이야! 자, 다른 편의점 직원이 돈을 받았습니다. 도난당한 현금을 돌려주고서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4만 달러. 원래는 2만 달러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돈을 상점에 갖다 주지 않고 제가 그대로 가져도 금액은 똑같아요. 대신에 별이 두 개가 뜰 거예요. 따라서 그냥 상점에 갖다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뭐 GT5에 원래 노숙자가 있었나? 누구시죠? 잠자는 경비를 뒤지려면 E키를 누르세요? 일단은 모르는 시민의 돈을 뺏어갈게요. 아니,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야, 어디서 돌 거네 임마. 아니 거기서 돌 거네면 어떡해. 카이페리코에서 쓸 수 있는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네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